빗물에 요새는 뭐 다라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조회수가 뭐 70만 조회가 나왔는데, 이야 이 산골집에 다라이도 유명해질 것 같은데. 비가 오면 이렇게 어르신께서는 빨래 하시느라고 아주 정다운 산골집도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뭐 온기가 느껴지고. 그렇지, 어르신 안 계시면 뭐 여기 누가,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르신 안 계시면 얼마 한 2, 3년이면 그냥 내려앉는다고 봐야지. 2, 3년이면. 산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, 공기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, 90을 훨씬 넘긴 연세에도 자 아니할 말로 왜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? 이런 연세가 있는데.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 이렇게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또 어르신께서 공기 좋은데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조금은 아마 있을 것으로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. 한세 고무 넣으셨네. 고무 넣으셨어. 뭐 고무 떨어지니까는 안 돼요. 우리 정상흥 어르신 잔칫날 빨랫날 빨래하는 날.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저 어르신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좀 많이 사 왔어요. 둘이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한 잔 따라 드릴 생각입니다, 여러분. 한잔 먹고 뭐 물을 따뜻히 추워서 안 돼. 이 말에서 가서 예. 여기. 그래도 먹 무슨 한잔 먹어야 추워서 안 된다니까. 아마 한국도 야구여가지고 가고 있을 리는.